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신항을 찾아 항만 해운산업 도약을 강조하고 식목일 기념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투표까지 부산에서 했는데요. 이를 두고 부산 야권과 시민단체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산항 신항 7부두에 국내 첫 완전 자동화 부두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항만 해운 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항만 해운 산업을 세계 인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 행사도 참석해 산림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부산 강서구에서 사전투표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총선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벨트에 와서 행사에 참석하고 사전투표까지 한 것은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명백한 의도라는 주장입니다.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사실상 수십 차례 관권 선거를 일삼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아예 대놓고 낙동강벨트 격전지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역 야권은 표로 심판해달라며 한 명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